저희 단어부터 확인하겠습니다. 열려라 참깨 시작해볼까요? 테이스트 열고? 터치 터치 그렇죠 티 오유 CH 그렇죠 무슨 시죠? 하다시 하다시죠 두나 더즈가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계속해서 Hungry HUNGRY 오케이 그 다음 taste TASTE 오케이 sad SAD 오케이 계속해서 sleepy SLEEPY 오케이 look LOOK 오케이 angry ANGRY 오케이 어우 빨라 thirsty THI R S T Y 그렇지 Here H E A R 오케이 다시 하다시네요 오케이 얘도 뭐 룩도 이런 뜻일 때는 하다시고 이런 뜻일 때는 이름시고요 테이스트도 이런 뜻일 때는 하다시 이름시 오케이 그 다음 Feel F E-E-L 그렇죠 하다시 다시 나왔고요 가만 보니까 thirsty, angry, sleepy, sad 그 다음에 뭐 hungry 이런 거 나오고 보니까 어떤 시가 들어있는 문장들이 쭉 나오고요 기분이 어떤지 묻고 답하는 게 쭉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you feel? How do you feel? 그렇죠 How do you feel? 오케이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 어떤 시로 대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eel이 하다시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물음표를 붙일 수 있게 해주었죠 How do you feel? 기분 어때? 기분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How do you feel? 그랬더니 I feel sad 그렇죠 I feel sad 그래서 sad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앞에서 그렇죠. How에 대한 대답이고 이 속에 있던 do를 꺼내서 do you feel 만들었죠. How do you feel? I feel sad. 오케이. 계속해서 How do you feel? 계속 How do you feel? 서희는 확실하게 기분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How do you feel? 오케이. 그랬더니 I feel hungry. 계속해서 How에 대한 대답 어떤 시가 등장하고 있고요. How do you feel? 그랬더니 How do you feel? I feel sleepy. 오. I feel sleepy. 오케이, 기분 어때? How do you feel? How do you feel? I feel angry. I feel angry. How do you feel? How do you feel? I feel thirsty. 자, 만약에 how do you feel? 자, 너는이 아니고 그녀의 기분이 어떤지 묻고 싶으면 어떻게 바뀔까요? How does she feel? 아이고, 하나를 가르쳐 주면 둘을 안 해요. How does she feel? 그렇죠. 그녀 기분 어때? 이렇게 이 속에는 그랬더니 뭐 그녀가 목이 마르다 하고 싶으면 she feels thirsty 이렇게 하면 되겠죠 feel에 does가 들어있는 형태 she feels 오케이 훌륭합니다 말하기 쓰기 모두 다 100점입니다 수고했습니다